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데려왔던 낙타거미를 세팅을 했고 지금 이제 이 친구들이 집을 짓는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어요, 집을.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 급하게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야, 이렇게 못생겼다고 하긴 좀 징그럽게 생긴 이런 친구들도 야, 살겠다고 집을 그냥 기가 막히게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주 특히나 잘 짓는 것 같아요. 땅을 후벼 파가지고 왕건이는 끄집어내고 이런 식으로. 와, 신기하네. 신기합니다. 이게 키우는 게 이게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 짓는 거 보니까. 근데 귀뚜라미한테 귀뚜라미 보고 놀랐네. 밥 엄청 잘 먹죠, 얘네. 네. 먹는 건 얘가 짱이고. 얘는 너무 큰데. 이거 금방 먹었잖아요. 10분 전에 줬는데 벌써 없어. 밥 먹는 거 엄청 빠릅니다. 근데 얘는 약간 색깔이 좀 약간 좀 종이 다른가? 이게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얘만 그런 게 좀 없네. 이 낙타거미도 종류가 많다 그래요. 이 속이 낙타거미 속에 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얘네들 이집트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집트에서 올 때마다 약간 좀 다른 애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그 정식 수입된 개체들인데 이 낙타거미가 결국은 이제 거미 쪽으로 취급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온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을 열심히 지어가지고 키우실 때 약간 관상의 느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거 좀 잘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말이죠. 최종적으로 어떤 집이 완성이 될지 궁금합니다. 뭔가 나름의 구상이 있겠죠? 다들 열심히 집을 파고 있는데 신기하네 이거. 와, 구멍을 저기로 들어가네. 개미굴처럼 그렇게 이 바닥재가 좀 두꺼워야 되지 않을까? 약간 굴처럼 개미굴처럼 이렇게 만들 것 같은데 한 1cm면 된다고 했는데. 아, 진짜요? 1cm? 얕게 파나 보네. 근데 이게 사육 장비가 없어요. 없죠. 누가 키워? 아니 누가 키우? 와. 선구자들이 이제 키우는 거죠. 와, 얘는 덩치가 있어서. 쟤는 파는 진짜 거 자체가 역동적이다. 지금 그 귀뚜라미 한 마리 다 먹고 두 마리요. 두 마리 먹고 지금 땅 팔려고. 저거 왜 갖고 가는데 저거를? 뭐지? 저거 이제 쓰려나? 지금 집 짓을 때 써야지. 판다. 판다. 와, 신기하다. 야, 뭔가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흙은 저기다 놓고 저 흙은 저기다 놓고. 와,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얘네가. 각자의 이 미적 감각을 살려가지고. 얘 모은다 이렇게 앞발로. 귀뚜라미가 지금 침범했다 집에. 그렇지. 쟤는 아직 약간 갈피를 못 잡은 것 같아요. 위치 선정을 못했어. 그냥 지금 땅 파는데요? 가운데에 할 것 같은데. 가운데다가? 네. 다 구석에 하는데 쟤는 가운데네. 나는 덩치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세다. 스타일이 있네. 못생긴 건 쟤가 제일 못생겼어. 근데 사냥을 제일 잘해. 제일 커가지고. 한번 먹이 줘볼까요? 먹이 또 줬잖아. 아까 줬잖아. 너무 많이 주면 배 터지는 거 아니야? 야, 저거 봐. 막 굴삭기야. 갑자기 사냥했네.